조그러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괜히 쫄 필요가 없는데 그냥 지레 겁먹고 쫄고 사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뭐 특히 뭐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 아 저 사람이 좋은 대학교 나왔으니까 나보다 그냥 월등히 뛰어나겠지, 아 저 사람은 부자니까 뭔가 능력이 대단하겠지, 아닌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냥 뭐 운이 좋았던 사람도 있고 막상 대학만 좋은 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아 뭐 구글에서 그걸 증명했잖아요. 자기네가 이제 데이터로 자기네들 이제 뭐 직원들 능력치를 보니까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보다 그냥 평범한 대를 1등으로 졸업한 사람, 졸꾸한 애들이 짱이라는 거예요. 그 졸꾸 정신이 구글이 데이터로 증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게 있죠. 그 대학을 명문대랑 일반 이제 주립대랑 합격을 했는데 명문대가 일반 대학보다 평균 소득이 나중에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게 대학이 좋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럴 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증명을 했죠? 일반 대학교랑 명문대랑 같이 붙었는데 뭐 장학금이나 뭐 재정 사정 때문에, 경제적 사정 때문에 일반 대학을 간 애, 명문 이렇게 뭐 아이비리그를 안 간 애들이 평균 소득이 어떤가 보니까 명문대 나온 애들이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결국에는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 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대학을 나오면은 처음에 뭔가 이렇게 경쟁선상에서 스타팅 포인트에서 유리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유리해야죠. 그 사람들은 남들 놀 때 열심히 한 거거나 아니면은 뭔가 운이 좋았던 거나 어떤 측면에서라든 보상을 받아야죠. 근데 그게 인생을 모든 게 결정짓는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뭐 너무 우리가 그냥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에 쫄거나 겁먹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제가 지금 여기 올라오면은 요렇게 이 뭐지? 이렇게 밧줄로 된 다리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밧줄로 된 다리. 이게 이제 제가 아까 신채향이랑 왔었는데 신채향이 제가 맨 처음에 여기 데리고 올라오니까 여기를 이제 못 잡으면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뭔가 어린이 입장에서, 6살 어린이 입장에서 이렇게 딱 발 대디면 이렇게 무섭잖아요. 흔들흔들거리고 근데 뭔가 떨어질 것 같거든요. 밑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채향이랑 몇 번 건너갔다 오고 설명해주고 안전하다고 하고 결국에는 제가 신채향을 살살살 꼬셔갖고 신채향이 여기를 붙잡지 않고 혼자 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성공 영상 짧은데 보시고 오실까요? 보시죠! 천천히 해봐. 안 잡아도 돼. 아이, 씩씩해. 너무 잘한다. 천천히. 아이, 씩씩해. 오, 안 잡고 너무 잘 간다. 우와, 성공. 잘했어요. 네, 보시고 돌아오셨습니다. 맨 처음에는 여기를 붙잡지 않으면 못 갔다니까요. 여기를 붙잡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아빠 보고 잡아달라 그러고 무섭다 그러는 거. 근데 막상 해보니까 신나서 이제 여러 번 해요. 갈 때도 혼자 걸어가고,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걸어가는데 막상 이 어른도 무서워하는 사람, 이런 거 무서워하는 사람 무서워할 거예요. 근데 이게 안전하거든요. 제가 이제 먼저 가보니까 안전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딱히 무서울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신채양 여기서 한번 성공하고 나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아빠 자기 건너갈 때까지 쫓아오지도 말래요. 자기가 혼자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진짜 별거 아닌데, 실제로 위험한 게 아닌데, 여기 뷰가 좋죠? 여기 올라오면 이런 보상도 있습니다. 실제로 위험한 게 아닌데 내가 스스로 쫄아갖고 그냥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서운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섭다는데 생각이 존재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그래요. 제가 옛날에 어떤 지방대 한 4, 5년 전에 강연을 갔을 때, 아 그때 제가 정말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왜 웬만하면 이제 강연을 사실상 안 가냐면은, 그냥 무료여도 차라리 졸꾸러기를 한 번 더 만나는 게 낫는 게 뭐냐면은, 강연 가면 돈 받고 좋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이 일깨울 수도 있겠죠.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기회가 와도 그게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냥 강연을 듣기 싫은데, 교양 수업에서 뭐 해서 강연을 듣기 싫은데 억지로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전달하려고 해봤자, 아 너는 떠들어라, 너는 지져라, 나는 자겠다 이거예요. 너는 지져라, 나는 자겠다 이거예요. 근데 졸꾸러기는 어떻죠? 아 뭐 한마디라도 더 해주면은 그게 자기한테 다가오는 게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오프라인 강연에서 만나서 제 얘기 한마디 들으면은 체감적으로 완전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분들이 잘 돼서 나중에 우리 서비스를 이용해 주는 게,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 주는 게 저한테 경제적으로도 유리하지, 그냥 건 바이 건으로 돈 몇백 준다고 강연 다녀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한참 강연을 당길 때, 그래도 제가 진짜 옛날에 그 지방대 강연 갔을 때 그런 마음으로 강연을 했어요. 진,
진짜 내가 영혼을 다 끌어올려서 너네 내가 오늘 반 죽여놓는다. 거기서 반 죽여놓는다는 반어법이죠. 내가 3명 살리고 간다. 한 200몇 명 교양 수협이었는데 일단은 되게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은 반이 자요. 반이 자. 그 다음에 교양 수업이라서 1학점짜리인가 2학점짜리 수업이고 패스페일이라서 일단 자. 반은 그냥 시수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은 핸드폰 하고 있어. 이제 반 정도 들을까 말까인데 아무튼 제가 막 그런 분위기는 또 처음 가갖고 죽겠는 거야. 막 땀이 뻘뻘 나는 거야. 그래도 어때요? 내가 진짜 얘네 몇 명 살리고 간다. 내가 몇 명 깨우치고 간다. 하고 가니까 그래도 진짜 제 오프라인 강연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에너지가 넘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 그다음에 그때 이제 그 강연에 갔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강연에 갔을 때 그 대학교 앞에서 아 너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내가 진짜 그 대학교를 딱 한 번 가봤는데 그럼 점심을 딱 한 번 먹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한솥 도시락에서 치킨 마요? 아니 그 치킨 도시락을 먹으면서 사발면을 하나 먹었는데 옆에 앉아 있는 친구들 얘기하는 게 귀에 들렸어요. 다 공무원 시험 그거 준비 얘기밖에 안 해요. 일단 그것만 해도 가슴이 아팠는데 강연장에 들어가 보니까 가슴이 더 아픈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진짜 혼을 다해서 강연을 하니까 자던 친구들도 좀 깨고 핸드폰 하는 친구도 듣고 박수 소리가 되게 크게 나와갖고 거기 저를 불러주신 관계자분께서 자기가 여태까지 여기 강연자 섭외를 엄청 많이 했는데 진짜 역대급 반응이었고 최고의 강연이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와주시면 안 되냐 그랬는데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내년에 약속을 못 드린다. 왜냐면 바빠서 못 쓸 수도 있고 시간이 남으면 가는데 일단은 약속은 안 하고 불러주셨는데 그때 제가 바빠서 못 갔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웬만하면 뭐 이제 그냥 무료 강연 빡독 X 이런 걸 하지 유료 강연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 제가 그래서 거기서 어떤 친구가 저한테 감동을 받은 거야. 감동을.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생각의 괴물이 있었냐면은 공부는 3시간만 하는 거다, 뭐 공부는 2시간 이상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강연을 듣고 10시간을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 친구가 박사님 이런 거 처음 깨달았다고, 공부를 내가 10시간 했는데 이게 10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렇게 하니까 뭔가 세상이 달라 보이고 자기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감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정해진 게 없고 그냥 환경이 자기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일단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는 그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감옥을 부시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한 번을 못 부시니까 어때요? 계속 겁먹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에 자기가 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예? 그 다음에 독서도 어때요? 제가 왜 빡독을 하게 됐냐? 왜 빡독을 하게 됐냐? 아, 뷰가 너무 좋네. 왜 빡독을 하게 됐냐면은 그거예요. 아, 진짜 난이도가 엄청 높은 책이 아니면은 하루 한 10시간 각 잡고 읽으면 한 권 읽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틀이면, 그래. 좀 천천히 생각까지 하면은 주말이면은 한 권 정도는 읽을만 하거든요? 권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일단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권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읽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양이 질이 되지, 질이 양이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양질의 전환을 겪을 수 있는데, 빡독을 우리가 해보니까 생전 처음으로 책이라는 것을 한 권 읽어, 하루 만에 1일 1독을 해본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뭐 눈알 굴리기, 막 눈알 차선으로 내리기, 막 눈 깜짝깜짝하기 이런 걸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스마트폰 끄고 그냥 내가 평소 읽는 대로 읽었는데 한 권을 읽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한 1년을 읽는 거, 주말만 읽는 거 50권을 읽는다니까요. 10년을 읽고 500권을 읽어요. 거기서 한 100권 정도 개독을 하는 거야. 어디 가서 준 전문가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전문가인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이랑 진짜 가감없이 왜 이 신박사 TV라냐, 여러분의 생각이 감옥에서 여러분을 탈출시키고 생각이 여러분의 감옥을 제가 다 부셔버리기 위함, 이렇게 막 생각의 감옥을 이렇게 막 부시기 위함이에요. 부시기 위함. 왜? 아, 내가 최근에도 이렇게 뭐 만나서 막 나를 음해하는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막 최고 명문대에 대해 뭐 어떤 전문가 집단이라는데 관련 전문 지식이 없어. 심지어 틀려. 와, 그런 사람이 어디서 월급 받고 있고 그런 사람이 고객이 될 텐데 와 진짜 역겹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별거 없구나. 그냥 생각보다 우리가 아 막 명문대 나왔고 뭐 나왔으면은 뭔가 막 지레 겁먹고 뭐 박사네 뭐 이러면
여러분 공학 박사면 저는 딱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도 딱 어느 정도 알고 졸업하냐면은 아 내가 여기서 그래도 해봤다 이 정도 알고 그 뭐냐 졸업 전역이래 졸업을 하고 그나마 이제 거기서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지 막상 또 모르는 것도 많아요. 또 그 분야밖에 모릅니다. 다른 분야 알려면은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페이스북이 망가진 이유 중에 뭐냐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이 분야를 잘하는데 저 분야도 잘할 거라고 이제 추측 착각하면서 설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래요. 우리나라 심지어 그러니까 어때요? 인공지능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이 인공지능으로 막 1억, 2억 이렇게 버는 나라예요. 예? 인공지능 근처에도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인공지능 막으로 막 바둑 만든다 그래갖고 심지어 막 게시판에 그렇게 써 자기가 개발 중인 게 있다고 딥러닝 코드도 한 줄 못 짜는 사람이 그렇게 쓰고 막 1억, 2억 받고 막 전문가 행세하고 막 그렇게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 어, 저 사람 뭐 어디 연구소 나왔대? 개 쪼는 거예요. 쫄 필요 없는데. 권위여과에 쫄아갖고 우리나라 그렇게 우리나라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그 저는 졸그러기 여러분들이 권위여과에 쫄 필요도 없고 여러분의 생각의 감옥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든 생각의 감옥에 갇히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신체하향이 저거 혼자 왔으면은 저거 다리 건널 수 있었을까요? 못 건너요. 못 건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일단 잡고 건너보고 그다음에 아빠가 건너는 거 보고 함께 해야 돼요. 독서도 함께 하니까 멀리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책을 읽는데 이 책은 1일 1독이 안 되는 거야. 스케일을 막 일주일 만에 걸었는데 죽어도 이해가 안 돼. 한글로 내가 한글을 다 하는데 한글책이 안 읽어져. 그게 정상이라고 옆에서 말해주는 거야. 이 책은 여러분 안 됩니다. 틀리지 않는 방법? 아, 뒤지게 좋은 수학책이거든요. 그거 제가 장담하는데 그거 읽으면 이해하시는 분 10% 될까 말까예요. 뒤지게 좋은 책인데 좋은 책이 많아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 안티프레즈 읽어보면 나시임 탈레브가 강예로 각각의 사례로 쓴 것 중에 틀린 얘기가 많다니까요. 생각보다 거기에 안티프레질 거기에 안티프레질 로버스트 프레질 이렇게 그 표로 만들어 보면 개소리가 많아요. 거기에 그냥 누가 봐도 개소리예요. 거기 나심 탈레브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헬스장이 프레질하고 길거리 싸움이 안티프레질이라 돼요. 그냥 전형적인 개소리예요. 나심 탈레브가 안티프레질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그 철학은 대단하지만 만든 철학은 대단하지만 강예는 틀린 거예요. 예로 든 건 틀린 개소리라고요. 그걸 마케팅이 필요 없다. 개소리예요. 마케팅은 여러분 딱 맞으면 터지면 그 상단이 얼마나 열려있는데요. 예? 개소리예요. 개소리.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도 나는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아 내가 틀린 게 아닌구나 알기 때문에 함께해야 어떡해요? 더 빨리 더 멀리 가면서 내가 쫄았던 거가 쫄 필요가 없다는 걸 빨리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랑 커뮤니티랑 멘토랑 코치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다음에 뭐 아직도 찌끄레기지만 제가 배운 거는 여러분들한테 나는 유튜브가 너무 좋은 게 그거야. 내가 한 명 한 명 만나고 강연해봤자 3,400명밖에 못 만나는데 유튜브로 하면은 신박사TV는 미니멈 뷰수가 5,000뷰예요. 5,000명은 이 얘기를 무조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서 또 10명은 바뀌어. 그게 얼마나 좋아요. 5,000명 듣는다고 5,000명 다 안 바뀌거든요. 10명 바뀌거나 말거든요. 1% 구매전환. 1% 행동전환만 있어도 여러분이 50명은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졸그러게 되고 졸변져서 되면은 어때요? 저는 거기다가 훌륭한 서비스, 훌륭한 상품, 훌륭한 제품, 뭐 훌륭한 문화, 뭐 예술 이런 거를 유료로 공급하면 되는 거. 그럼 저는 부자 되는 거예요. 강연만 건바이건으로 가면 어때요? 저만 부자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거를 여러분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고 하면은 회사 식구들도 행복해지고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다 같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조금 느리겠죠. 근데 조금 느려도 어때요? 이 잠복기를 넘어서 기하급수적 구간으로 올라가면은 제가 그냥 강연으로만 강연에 미쳐갖고 막 1년에 막 10억 벌 수 있다고 강연만 막 진짜 막 기사 고용하고 밴 끌고 다니면서 막 하루에 막 두 탕씩 뛰고 그랬으면은 몸만 축나고 남은 건 없어. 남은 거는 통장에 그냥 돈 정도. 근데 지금은 뭐가 남았어요? 저에겐 커뮤니티랑 생태계가 자라고 있어요. 아마존이 저에게 막 열매가 막 지금 막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다니까요. 막 동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예? 아무튼 여러분, 진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괜히 쫄 필요 없다. 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쫄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많이 쫄았거든요. 근데 저는 살면서 진짜 운이 좋게 부자도 만나보고, 뭐, 원탑 클래스 뭐, 학자들도 만나보고, 그 다음에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에서 1등 디스플레이 회사니까 거기 가서 이제 개발실에서도 일해보고 만나봤는데 맞아요. 잘하는 사람은 확실히 잘하는 게 있고 뭐 이유가 있고 운이 있거나 뭐가 이유는 있어요. 근데 다 쫄 필요는 없어요. 다 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졸꾸 하는 사람을 만나면 조금 쪼실 필요는 있어요. 졸꾸가 진짜 무서워요. 꾸준한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꾸준한 사람은 시간이 그 사람 편이기 때문에 꾸준한 사람이랑 여러분이 뭔가를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그분들 뭐 그분만큼 꾸준한 건 기본이고 그분보다 더 정교한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고 동기도 더 많이 채워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랑 싸웠을 때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세상에서 무서운 거는 그 사람들이 가진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후광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에요. 근데 그 행동이 뭐예요? 졸꾸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내적 동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걸로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이 확인했으면은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경쟁자라고 만약에 생각하면은 진짜 은근히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런 진짜 배기들 빼고는 나머지는 다 쫄 필요 없다. 제가 뭐 밑바닥부터 출판업부터 다 밑바닥부터 들어가 보고 이제 소프트웨어업은 제가 해본 적도 없잖아요. 저는 반도체,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드웨어도 아니고 양산 엔지니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에서도 되게 아웃사이더 카테고리예요. 그냥 막 이렇게 서킷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품 막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반도체는 칩을 만드는 거라서 거의 뭐 소재, 화학 이런 거 다 연결된 되게 아웃사이더 하드웨어. 바운더리가 되게 외곽인 건데 되게 큰 범주인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그냥 예를 들면은 뭐 하드웨어 엔지니어 핸드폰 하시는 분들은 소프트웨어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거든요. 저는 아예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때요? 소프트웨어 시장 플랫폼 시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왜요? 해볼만 하다니까요. 쫄 필요가 없다니까요. 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막 다 만나고 댕겨보면은 막 여러분이 훨씬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이 훨씬 대단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더 잘 되게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이 진짜 인계점을 돌파해서 어떤 창발을 할 수 있게 저는 총매가 되고 생태계를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에요. 그 헬퍼죠, 헬퍼. 어시스턴트죠, 도와주는. 뭐 비서고 조교고 뭐 조교고 뭐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찌끄레기! 개찌끄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 쫄지 말자. 쫄 필요가 없습니다. 아셨죠?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 오늘도 쫄지 마시고 항상 용기 내시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겁나는 상 있으면 조금씩 도전해보시면서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뭐든지 다 극복해내시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더 해내실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더 꾸준히 더 졸고 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